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모두의 파이썬 8일차 수업이네요. 8일차의 제목은 True, False 판단하기입니다. 8일차에서 배우는 것은 연산자가 나오거든요. 교재는 75페이지고요. 연산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등호 말고 등호를 두번쓴게 있대요. 두 번으로 잘안 보이네요. 좀 글씨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두 개로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이거는 양쪽이 같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양쪽이 같다. 아, 같으면 true. 그리고 다르면 false. 라고 합니다. 양쪽이 같다는 게 아니고 양쪽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3은 3이라고 하면 요거는 양쪽이 같으니까 true가 되겠죠. 보기 좋게 쓰죠. 그리고 3은 1 이렇게 되면 양쪽이 다르죠. 그러면 false가 되겠죠.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느낌표하고 등호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양쪽이 다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다르면 true, 같으면 false. 해요. 네,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가 있어요. 이거는 왼쪽이 작다는 얘기죠. 이거는 왼쪽이 크다는 얘기고, 수학 시간에 배운 거니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작거나 같으면, 이거는 크거나 같으면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true, false 이런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요거 말고 지금 숫자로만 했잖아요. 변수를 활용도 한대요. A는 3이다. A는 3이다. 했을 때 소문자예요. 변수 A에 3을 저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A 3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에 쓰다 보니까, 워드 문서에 쓰다 보니까 자꾸 대문자로 바뀌네요, 자동으로. 이런 경우 변수 A에 저장된 값이 3과 같을지 판단한다. 이런 거래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는 A는 3이라고 했잖아요. 변수를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true가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4라고 한다면 이때는 fals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대화형 쉘을 열어서 간단한 예제, 교재 76페이지이거든요. 76. 여기 거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 응, 2. 그럼 이렇게 true가 나온대요. 우리가 전에 했지만 1 더하기 1 하면 2로 나오고, 1 더하기 1은 등호 붙이면 에러 뜬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1 하고 등호 두개 붙이는 거는 가능한데, 이렇게만 써도 에러가 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3이라고 쓰면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3-1 3
하면 false가 나오는 거고요. 3 느낌표 같은 거 3 하면 false가 나오죠. 헷갈리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거는 true예요. 이거는 뭐 했어요? 아까 거 다시 보면 양쪽이 다를 때 true예요. 같으면 false죠. 근데 지금 양쪽이 같죠. 같으면 false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와 반대의 경우에요. 이거는 쉽게 이해되지만 이건 바꿔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초보자들한테는. 계속 해봅니다. 7 고등어 3 true. 7이 3보다 크죠. 그러니까 true가 됐고요. 이제 문자도 있네요. ABC BC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true가 되죠. ABC ABC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예, 그래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ABC를 할지라도 대소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 거 해볼게요. 느낌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true가 나오죠. 양쪽이 다르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77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if와 else가 나와요. if와 else가 나오거든요. 문서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if와 else가 나오는데 문서에서 하니까 이런 게 문제네요. 자동으로 이제 대문자로 바뀌어가지고. 자, if는 비교할 문장, true일 때 실행할 문장, 이렇게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else는 false일 때 실행할 문장. 자, 이거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트루일 때 실행할 문장. 기껏 바꿔놨는데 대문자로 다시 바뀌었네요. 이거는 false일 때 실행할 문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true false 오늘 배우는 주제가 true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지금 이제 새로운 창을 열고 하네요. 교재는 78페이지거든요. 새로운 창을 열고 해보겠습니다. New file 또는 Ctrl N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A는 3 변수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그리고 if A 양쪽이 같으면 2. 같지가 않죠 지금. print a 이거 프린트가 될까요? 다르니까 프린트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if a 3 양쪽이 같으면 띄어쓰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print b B로 출력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if A 4 print C LSC 그렇지 않다면 세 가지의 경우에 없다면 이런 말이겠죠. print D 이거 이제 저장을 해보고요.
파일에서 세이브로 해서 해도 됩니다. 데스크탑 갔었죠? 와이파이 갔었어요. 여기서 파일명이 오늘 8일차니까요. B 아까 했던 거를 A로 잡았나봐요. if else네요. 점파이 세이브 했고, 예.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A는 변수 3이었어요. 3이니까 B로 왔죠? 그렇지 않다면 D로 하래요. 이거 왜 출력이 됐을까요? 책에 봐도 D가 출력되는 게 맞거든요. 자, 이 명령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요 명령어 B가 출력됐어요. 요거 아마 지금 else가 출력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C가 출력이 안 됐죠? 요게 아니라면 D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것 같네요. 예,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요세 개가 있고 이 통틀어서 이제 명령문을 해서 B만 출력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했네요. 자, 이거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지우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80페이지예요. X는 input라고 12 더하기 23은 인풋하면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해야지 그 다음 게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A는 X, INT는 인티저, 정수라는 것의 약자였죠. 자, 그 다음에 if A 양쪽이 같으면 12 플러스 23 print 천재. 뭐 이런 거 계산했다고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뭐이 저자가 천재에 속하는지 IQ가 되게 높은가 봐요. 그런 천재 소리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print 바보. 바보? 물어보네요. 예.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저장하면 아까 거하고 아까 거가 지워지니까 save as로 할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거니까 책에 있는 대로 C도 했고요. 그다음에 calculator 계산하는 거죠. calculate pi 하고 이제 F5 눌러야죠.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재가 될 것이냐 바보가 될 것이냐 건데 아 일단은 생각 없이 그냥 쳐볼게요. 생각 없이 그냥 쳤어요. 그럼 바보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거 다시 이제 run 해볼까요? F5 눌러보면 다시 뜨죠. 이번에 이제 그냥 계산할게요. 1 더하기 2는 3이고 2 더하기 3은 5니까 35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인풋이란 명령어 때문에 우리 사용자가 이렇게 숫자나 모두를 입력해야지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 배웠던 변수하고 인풋 명령어하고 오늘 배운 if와 else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복습도 하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네요. 자, 여러분은 천재가 되셨는지 바보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8일차인데 뭐이 정도만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 9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